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포토의 박소희, 김효정입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 오늘 소희 씨가 준비해온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이 사진이 제가 네. 준비해온 사진이고요. 세월호 침몰이 무려 8일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벌써 아직까지도.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생존자의 소식은 또 전해오지 않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 이제는 실종자 수보다 희생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제는 일부 가족에서는 이 생존도 좀 기다리고는 있지만 네. 아이의 시신이라도 좀 찾아서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네.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 임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이 바로 그 합동 분향소의 사진인데요. 네. 아, 정말 가슴이 아프죠. 지금 한 남성분이 저렇게 네.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이 합동 분향소는요, 안산의 올림픽 경기장에 이렇게 유치가 또 됐다고 하네요. 네, 저 사진을 보니까 저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갔나요? 네, 어제 오전 9시부터 조문 행렬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만 해도 13,0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또 5,000여 명의 시민이 네. 또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슬퍼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정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그렇죠. 분향소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네, 이번 합동 분향소에서는 이 핸드폰 문자로 희생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핸드폰으로도 조문이 네. 가능하다는 네.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이 애도, 그러니까 추모를 못 가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애도를 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